노래로 만드는 내 삶의 소소한 변화. 노래 교육 전문가 송닥 정기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박자의 기본인 드럼 소리를 이용하여 몸박자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몸박자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나, 둘, 셋, 넷 박자를 느껴보는 것인데요. 이때 기본이 되는 것이 드럼의 쿵 소리와 짝 소리입니다. 쿵은 큰 북소리고 짝은 작은 북소리입니다. 큰 북은 몸의 왼쪽, 오른쪽에 맞추시고 작은 북은 네, 쿵, 짝, 쿵, 짝 가운데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잘하셨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쥔 손과 줄을 쥔 손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항상 이런 것 또한 습관화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와 입가의 거리는 5cm 이내, 각도는 45도 이상, 줄은 가슴과 허리의 중간 정도로 놓습니다. 자, 몸박자, 시작. 쿵, 짝, 쿵, 짝. 저는 거울, 쿵, 짝. 네, 되셨죠? 그러면 드럼 비트에 맞추어서 몸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디스코 주세요! 쿵짝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말로 해보겠습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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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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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뮤직 스탑. 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디스코 시작.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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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잘 느껴지십니까? 이 정도는 어렵지 않으시죠? 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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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뮤직 스탑. 네, 디스코 리듬에 맞추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트위스트라고 하는 리듬에 맞추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뮤직 스타트. 쿵쿵짝짝 쿵쿵짝 이런 식으로 들리죠. 그렇지만 우리 귀에 다양하게 들리는 소리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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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짝짝 쿵쿵짝처럼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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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큰 그림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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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뮤직 스탑. 네, 좀 빨라지니까 어렵기도 하죠. 이런 드럼들이 노래 반주에 쓰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귀에는 잘 들리지 않죠. 그래서 드럼만 꺼내놨을 때 어려움 등은 다시 또 노래 안으로, 반주 안으로 여러 가지 악기와 함께 들릴 때에는 가려지기 때문에 사실 그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가장 큰 북과 가장 작은 북이 만들어낸 쿵짝의 간단한 배치, 이것만 느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발라드의 비트, 8비트를 가지고 몸박자를 해보겠습니다. 뮤직 준비됐나요? 시작! 쿵짝,
쿵, 짝, 쿵, 짝, 쿵, 짝. 이런 식으로 들리죠? 쿵, 딱, 쿵, 딱, 쿵, 딱, 쿵, 딱. 제 몸동작도 느려졌죠? 발라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쿵, 딱, 쿵, 딱, 쿵, 딱, 쿵, 딱. 뮤직 스탑. 다시 한번 해볼까요? 뮤직 큐. 쿵, 딱, 쿵, 딱. 쿵,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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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딱. 뮤직 스탑. 잘하셨습니다. 이런 반주에 맞추어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몸 동작을 이용해서 박자를 맞추는 법을 앞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락비트를 느끼면서 몸 박자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뮤직 큐! 쿵쿵 짝짝 쿵짝 쿵쿵 짝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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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짝짝 쿵짝 쿵쿵 짝짝 이렇게 들리지만 쿵짝 쿵짝 쿵짝으로 들리시면 되겠습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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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짝짝 쿵쿵 짝이라고 몸을 빨리 움직이면 안 되고 쿵짝 쿵짝 느긋하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 박자를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춤을 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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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스탑. 제일 어려운 비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엇갈려서 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엇갈려 쳐지는 부분을 우리는 엇박으로 타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몸 박자를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뮤직 스타트. 쿵짝 쿵짝 쿵쿵 짝짝 쿵쿵 짝 어떤 형태로 들리든 몸은 왼쪽 오른쪽으로 쿵짝 쿵쿵짝 쿵쿵짝 쿵짝쿵짝 쿵짝 쿵짝 쿵쿵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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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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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스탑. 재미있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살도 빠지고 박자 연습도 되고 어떻습니까? 일석이조의 3조의 4조의.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반주가 들리기 시작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반주를 이용해서 드럼 소리를 확인해 보며 몸 박자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로 만드는 내 삶의 소소한 변화, 노래 교육 전문가 송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